얘는 갑자기 온 근육. 추워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와서 같이 떡볶이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오늘 먹으려고 하는 떡볶이는 떡슐랭이라는 브랜드 떡볶이인데 여기는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되게 구성이 좋고 가성비 좋은 그런 떡볶이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광고 제의를 주셔서 궁금해서 그냥 따로 먹어봤었어요. 저는 기본 떡볶이 2인분에 중국당면이랑 오뎅튀김 추가해서 먹었었는데 양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당근하고 왔니? 동생이 초코 팬케이크 먹고 싶다 해서 마트 갔다 왔는데요. 아니야, 이게 있었어. 이거 포켓몬빵 맞아요? 디즈니요? 디그다, 디그다, 디그다. 여기 하나가 딱 딸기 있어가지고 카스터드? 와, 이걸 맛있겠다. 샀어요. 오늘 친구들이 좀 늦게 온다고 해서 떡볶이는 이따 저녁으로 먹고 지금은 초코 팬케이크 해서 먹으려고 해요. 2인분은 200g. 그래서 왜 그러지 했는데 저번에 한번 나한테 그렇게 보더니 그래놓고서는 아직 물리치료만 받고 내려왔.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그냥 먹어야겠다. 뭐 버터 같은 거 할라 했는데. 진짜 맛있네. 약간 친구들 오면 웰컴푸드 느낌으로 조그마한 팬케이크를 하나씩 주려고요. 왕초코미. 나 찍고 있어. 이제 안에 초코시럽 같은 게 흘러넘치고. 촉촉한 팬케이크라고 해주세요. 먹어볼게요. 잘 드시네. 잘 드셔. 초코시럽 없어? 초코시럽? 초코시럽. 없어요. 초콜릿이랑 우유 섞어서 녹여왔어요. 덩이가 가득. 왜 1번 선수에게만 다준 거예요?
Dirty Choco. 찍으려고 아. 살금살금 가고 있어. 그게 바로 접니다. 뭐 했어? 오, 공주 세트. 마지막에 오는 친구의 생일 선물은 여기다가 이렇게 모아놨어요. 월요일에 생일 입어놨어요. 이거 디사의 디사의 유명한 모두들 알고 있는. 아니. 그니까 삼겹살이랑. 이거 봐봐. 이거 도라야끼 같은 건가? 아니, 핑크니까. 하나... 핑크인가? 이거 먹으면 되나? 응. 이제 곧 오니까. 진짜 떡볶이가 왔잖아. 떡볶이를 받아올게요. 야, 나 이거 들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망할 뻔했어. 이렇게 떡볶이가 다 왔는데요. 얘는 2인 치즈 떡볶이에 계란물, 야채, 분모짜, 중국 당면 반반 해가지고 치즈까지 추가를 했어요. 원래 오리지널에 계란물이 들어가는데 얘는 2인이라서 안 들어가서 계란물 추가했고, 얘는 크림새우, 비빔, 야끼말이 이거 동생이 마음에 든다고 시키자 해서 시켰고, 버터갈릭. 맞아. 얘가 뿌린 건데. 뿌린 거, 맞아요. 그리고 모든 튀김이랑 크림.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그냥 없던 일로 하자. 네. 이따 닦기만. 이거 이게 입맛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최애 사이드와 떡볶이 조합을 정하려고 해. 먹기 전에 나 약간 이거 내 스타일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이거. 크림새우? 예. 난 양끼말이. 양끼말이 더 맛있을 것 같아. 무부터 먹을 거야? 진짜 많은 거 같아. 너무 많다. 추가해서 이런 거야? 추가를 우리가 많이 해서 많이 해서 국물이 넘치고. 아~ 양채 중국 당면 분모짜. 나는 이거 만두큐 맛있어. 맛있었어? 그게 바삭 달달해. 맛있어요? 첫 기대도 괜찮아. 진짜? 엄청 매워. 이거 먹어보자. 나 이게 제일 기대돼. 나도. 크림? 내 소탈. 왜냐면 이거 떡볶이 집에 이런 거 없잖아. 맞아. 이렇게 흔하지 않은 떡볶이 집 이름인 거지. 떡슐랭. 떡슐랭. 맛있다. 맛있어요. 근데 진심 떡볶이 집 사이드 느낌 아닌데? 사이즈 중식, 너무 많아. 중식집 뺨칩니다. 맞아. 중국 당면이랑 분모짜 이거 반반씩 돼가지고 반반 시켰어. 대박. 좋다. 빨리 먹어보자. 그때 우리 중국 당면밖에 안 먹었어. 맛있네. 내 소스가 엄청 커. 와, 분모짜 진짜 크다. 길어. 떡보다 큰데? 아, 맞는데요? 치즈 논쟁? 어떡해. 치즈 논쟁이야? 응. 자기 잡아주면 어쩔 것 같아. 난 치즈 잡아주는 건 괜찮아. 아, 진짜? 어? 언니 친구한테 올려주면? 치즈를 근데 잡아주는 정도는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가 한 거 이렇게 내가 덜어주는 거야. 언니를 따로. 되는 사람 손 들어봐. 만두피 맛있어. 그래. 만두피? 치즈 완전 고소해. 맛있어? 떡볶이 국물이 더 맛있는 거 같아, 뭔가. 그러니까 국물이랑 치즈가 맛있는데? 근데 여기는 확실히 사이드랑 이런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 회사에서 한번 시켜먹어야겠다. 매운맛도 있어? 응, 이거 5단계까지 있어. 대박이지? 이거 2단계야. 오, 진짜? 맵지? 괜찮은데 2단계? 이거 3,000원이다. 대박이지? 괜찮은데? 최애 조합은 다 고정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냥 다 너무 맛있는데? 나 음미하면서 먹어볼게. 분모짜는 확실해. 감자튀김 꼭 시켜야 될 것 같아. 난 치즈도 꼭 시켜야 될 것 같아. 최애 조합은 이 자체로 그냥 이 치즈랑 만두피인 것 같아. 우리 집 여러 명이서 다 드시면 됩니다. 우리가 맞아. 오늘 모인 이유 아니야? 이것저것 먹어. 나도 먹어볼래. 뭐? 분모짜? 분모짜 먹어볼래. 그러게? 나도 분모짜라. 같이 찾아먹어. 이건가? 알고 있다, 있다, 있다. 다행이다. 아니네? 나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두꺼워서. 왜 이거 찐이다. 이거 다시 먹어야 되겠다. 여기도 나 아직 이거 해서 아니네. 안녕하세요. 분모짜. 볶이랑 중국 당면. 그리고 버터 갈릭이랑 크림새우. 많이도 골랐네. 치즈 추가한 건가 이거? 일단 나 치즈 추가. 원래 치즈 떡볶이가 있는데 거기 치즈 추가를 한 것이야. 그리고 밥에다 이제 치즈 올리고 해서 다 같이 먹으면 되겠다. 크림새우 생각보다 맛있어.
진짜 꼭 추가해야 돼. 치즈 맛있어. 무조건 추가. 맞아, 나는 치즈. 만두피, 만두피. 만두피도 추가야? 만두피는 기본으로 나오긴 하는데 추가할 수 있어. 안녕. 계란물도 추가한 건가? 어, 계란물은 근데 원래 기본 먹으면은 기본. 풀어요? 제 목걸이가. 이거 뭐지? 뭐야, 1바따 내 거. 오, 반짝반짝한데. 아, 감사합니다. 근데 쏠렸을 것 같아. 뭘까, 나도. 귀엽다, 진짜.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 랜덤이야. 디저트 시리즈? 어, 애기들이 디저트 만들고 있어. 너무 귀여워. 아, 이거 지금 뜯어봐야 있어? 되나? 어떻게? 어, 오늘 올까? 궁금해. 진짜 귀엽다. 그거는 얘네가 없고 귀여워. 디저트만 있기는 해. 이거 이름이 뭐야? 실반이야. 실반이야. 이번 뽑아보겠습니다. 얘도 귀엽다. 아, 이렇게 뽑아줘. 보지 않고. 야, 오늘 옷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어머! 어, 귀여워! 뭐야? 아, 아이스크림이야, 이번엔. 콜라입니다. 너무 귀여워. 다행이다, 똑같은 거 아니라. 어, 친구가 아니라. 어, 아니, 여기 있어.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 여기서 맞아. 뭐 나왔으면 좋겠어? 골라봐. 어, 얘도 귀여워. 아, 아 이거 귀엽다. 나왔구나. 이 와플이야, 이 와플. 이거 귀엽잖아? 야, 이거 귀엽잖아. 얘 아니야. 얘 진짜 귀엽다. 얘는 이제 모르는 애. 밑에 있는 애나 얘도, 얘가 진짜 귀여워. 근육 귀여워. 완전 애기야. 아, 귀여워. 맞아. 와, 귀엽다. 어? 와! 안 나왔지만 뭐였는지 내 건데? 왜 그래? 어 우와 뭔가 또 엄청 감성적인 그런 스타일인데? Love for you 뭐 사랑하나요? 어머 고장이 어 뭐지? 어 잔잔해졌어 잔잔발이 어? 지갑입니까? 어 가자 지갑 와, 아, 어떻게 지갑 잃어버리고 안 산 거 어떻게 알았어? 잃어버렸어. 아, 그래? 어, 그대로 안 샀어. 아,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딱? 네. 언제 잃어버리냐고. 아, 뭔가 딱 깔끔하니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서. 맞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근데 진짜 괜찮은데? 예쁘다.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슬슬 살 때가 됐나 생각하고 있었거든. 감사합니다. 귀여워. 예쁘다. 직접 찾아온 거야? 어. 와. 나는 어? 돈의 힘을 빌렸는데 여기는 소재소의 힘. 그대로. 갈기래. 어, 어떻게 너무 아까운데. 우와. 잠옷이니까요. 공주 잠옷. 지금 입어줘. 지금? 그거 입고 나가. 입고 나가. 우와. 어. 잘 어울린다. 난 귀엽다. 여기 소가 이쪽에. 이거랑 같이 앉아 찍어도 귀엽겠다. 진짜 귀엽다. 천장에 있어. 아니, 진짜 천장에 매달려. 오늘은 6시까지 제출할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빨리 서둘러서 카페를 가보려고 해요. 오늘 옷은 이렇게 가볍게 셔츠랑 스커트 입었고요. 나가볼게요. 와서 이제 저녁을 먹어보려고 하는데 카페에서 진짜 아우 시끄러워 카페에서 진짜 너무너무 추웠어가지고 찌개거든요? 고추장 찌개 제가 끓여놨었던 건데 여기다가 두부면 말아먹을 거예요
처음에 자리에 앉아서 너무 추워가지고 자리를 옮겼는데 또 햇빛이 얼굴로 직방으로 와서 모니터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리를 옮겼는데 또 너무 추워서 집에 왔어요. 어, 아 뜨거워. 양이 너무 많아서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좀 남았던 거 오븐에 다시 구워가지고 지금 먹으려고 해요.